카톡을 보내주신 그대로 사진을 찍어서 올렸고요. 지금 따님이 병원에 입원 중인데, 병원 3개월 입원 중이고, 현재 조현병 치료를 하고 있는데, 그 인베가 주사를 맞고 있어요. 조현병약, 불안약, 그걸 먹고 있는데, 지난주에 약 복용하는 거를 거부해서 급성기 증상이 올라왔어요. 약을 숨기고 화장실에 가서 토하고, 의료진한테 욕설을 하고, 엄마 아빠한테 전화해서 욕설 스토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따님처럼 계속 거부하는, 약물을 거부하는 아이들의 어떤 특성이 있나요? 부모 관계가 안 좋을수록 그런지 빨리 낳고자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궁금합니다. 상태가 안 좋은 딸이 잠깐 면회한, 상태가 안 좋은 딸을 잠깐 면회한 아빠가 불안해서 어쩔 줄 모른다고 말씀을 하시네요. 질문 주신 분께서 상황을 좀더 자세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시골 병원에 한 달을 입원을 해 있다가 병원에 3개월을 또꽉 채워가지고 이제 총 입원 기간은 4개월을 채우는데도 2주 전에 교육 받을 때 같이 상담하면서 엄청 좋은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번 주 일주일 내내 이제 몰래 몰래 이제 약을 버리고 안 먹으면서 이제 엄마랑 이제 응급 입원할 정도로 굉장히 이제 상태가 안 좋아진 것 같더라고요. 저희는 가끔 전화를 받으면서 상태를 몰랐는데, 네, 너무 안 좋아서 가족교육도 참석을 못 하겠다 하고, 저는 가족 교육을 이제 참석을 하고 아빠는 이제 얼굴이라도 이분을 좀 보려고 이제 병동 앞에 갔다가 아빠는 또 아이 모습을 보고는 이제 화도 났고 이런 모습을 보고 웃지 않는 모습에 그리고 또약 때문에 이제 또 힘들어하는 딸을 보고는 또 아빠가 또 불안이 막 와가지고 또 차에 바로 가서 또 안정제를 자기 이제 심인성 고혈압을 또 진단을 아이가 발병하면서 또 얻게 됐거든요. 아빠가 진단도 받고, 네. 그래서, 인베가 주사를 9월 11일 날 접종, 이제 주사를 맞았는데, 그 전에도 항상 약 때문에 티격태격 의료진 힘들게 해서, 보통 입원을 앞두고 주사로 보통 이렇게 방향을 잡는데, 입원 중에도 거부를 조금 계속 하는 분위기였어서 좀, 의료진들이 강압적으로 했다 하더라고요. 주사 이거 안 맞으면 10명 정도의 뭐 사람들이 몰려온다. 그러면서 이제 의사 선생님이 강요 아닌 강요를 하면서 주사를 이렇게 맞는데도 한 2주, 3주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약을 뭐 그거 말고 섞어서 복용약도 이제 있긴 있는데 인베가까지 맞으면서도 아이가 보고 가지고도 이제 거의 급성기처럼 이렇게 나타나기도 하고 너무 약 거부를 계속 하는데 부모 뭐 관계가 이렇게 썩 좋, 엄마의 평가긴 하지만 부모 관계가 너무 안 좋고 이런 아이들이 계속 거부를 하는지 아니면 자의식이 강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진단은 조현병인데 조현 정동장애나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이제 조증처럼 이렇게 섞여 있기 때문에 그런 건지 어떤 환자들은 낫고자 이렇게 굉장히 한달 만에 기방병동 가고 뭐 이런 사람들 많이 봤었거든요. 근데 너무 어릴 때부터 이제 병이 방치돼가지고 이랬 건지 좀 사례 쪽으로 좀 일반화된 교수님의 강의 내용 요거 또 말씀을 듣고 싶은데 또 어떤 하나하나의 사람의 특성이나 이런 것처럼 이제 사례 쪽으로도 좀 말씀을 듣고 싶어서 제가 질문을 올렸습니다. 네, 잘하셨어요. 지금 질문에 대해서는 내가 생각할 때 우리 당사자분들도 좀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이제 이 따님이 약을 안 먹으려 한단 말이에요. 이제 주사제는 강제로 거의 뭐,
의사 선생님이 협박하다시피 해서 주사제는 인대가 주사를 강제로 맞췄는데, 주사제 말고 이제 부작용 방지제라든지, 또 항불안제라든지, 또 추가적인 주사제만으로 약물 용량이 부족하니까 아마도 추가적으로 항정신병 약물을 더 처방을 했던 것 같은데, 그 추가적으로 나오는 약들은 안 먹고, 몰래 먹는 척하고는 화장실에 가서 뱉어버리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했었고,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도 상태가 지금 훨씬 더안 좋아진, 지난주에는 상태가 좋았는데, 이번주에는 가보니까 상태가 매우 안 좋아졌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어머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점은, 약을 안 먹으려고 하는 애들의 어떤 특성이 있는 건지, 아니면 이게 진단명에 따라서도 약을 안 먹으려고 하는 게 다른 건지, 도대체 이 약을 안 먹으려고 하는 게 이유가 뭔지, 그리고 이럴 때에 어떻게 가족분들이 대처해야 되는지, 아마 이런 걸 이제 묻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기 참석하신 당사자분들도 본인 경험담이 있거나 아니면 본인이 아는 내용이 있으면 말씀 좀 해주시면 좋겠고, 또 가족분들도 자녀분들이 약안 먹으려고 하고 해서 애를 먹은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참석하신 분들이 이야기 먼저 쭉 들어보고, 그 다음에 우리 김민혁 선생 이야기, 김재은생 이야기 다 한번 쭉 들어볼게요. 자, 누구든지 먼저 이야기를 한번 해보시죠. 약을 안 먹으려고 할 때, 왜 도대체 안 먹으려 하는가? 그리고 안 먹으려 할때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 그랬네요. 그러게요. 이야기를 잘하네요. 자기 표현을 잘해주네요. 사실은 본인 입장에서는 이 약을 왜 먹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본인은 엄마가 일단 먹으라고 하니까 엄마 소원 들어주는 셈 치고 먹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약 먹으니까 다른 건잘 모르겠지만 일단 잠이 잘 와서 그거는 좋은 것 같고, 그래서 본인 자신이 아직까지 내가 왜 조현병이지 하고 그 진단명도 받아들이기 어렵고, 또 내가 왜 약을 먹어야 되지 하고 그걸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일단 하여튼 먹는다 말이에요. 그러다가 보니까 좋은 거는 입원을 안 하고, 또 지금 쭉 이제 잘 집에서, 집안에서라도 입원을 안 하고 잘 지낼 수 있는, 입원을 안할수 있었던 그런 이제 이점이 있죠. 우리가 이제 가족분들이 당사자를 입원시키게 되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뭐 입원시키고 싶어 시키는 게 아니라 가족들의 힘으로는 어떻게 감당이 안 되니까, 애가 하는 이야기라든지 행동을 가족분들이 도저히 감당을 못 해내니까 이제 할수 없어서 병원에 입원을 시키는 건데, 약만 잘 챙겨 먹으면 사실 병원에 입원 안 시키고도 얼마든지 우리가 이 힘든 시기를 넘길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어찌됐건 제가 생각할 때는 선생님이 참 잘하고 계시는 부분이죠. 내가 나로서는 약을 먹어야 되는 이유를 정확하게 내가 인정하거나 이해가 안 되고 정확하게 인정이 잘안 되지만, 그래도 엄마가 먹으라고 하니까 엄마 말을 믿고, 또 나도 먹으니까 잠도 잘 오고 하니까 그렇게 이제 일종의 먹어주는 거죠, 엄마를 위해서. 근데 그렇게라도 하는 게안 먹는 것보다는 도움이 되는 길이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다른 분들도, 우리 당사자분들이 약안 먹으려고 해서 고생하셨던 경험들을 좀 이야기를 좀 해주실래요? 지금 이제 병원에 입원해서 약을 거의 강제적으로 먹고 있는데, 근데 왜이 증상이 안 가라앉느냐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병원에 입원했을 때에 그 입원했는 걸 자기가 잘 받아들이고 병원 생활에 잘 적응해서 생활하는 애들도 있고, 병원에 입원했는 것 자체를 상당히 불만스러워하고, 약을 먹이려고 하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 의료진들이 하는 조치에 대해서 자존심 상해하고 등등 하다가 보면 이제 의료진하고 자꾸 싸우게 되거든요, 애들이. 아니면 의료진하고 싸우는 애들도 있고 자기들끼리 다른 환자들하고 자꾸 싸우는 애들도 있고, 그러면 이제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자기가 입원해 있다는 사실 자체에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왜 입원을 해야 되지 하고 이게 막 화가 막 올라오게 되면은, 이 감정이 이런 화가 올라오거나 하게 되면 약을 먹어도 쉽게 표현하면 약발이 안 듣는 거죠, 자기가 감정이 너무 올라오면. 아무튼 이 감정이 정서적으로 많이 이렇게 속이 상하고 막 거부감이 생기고 자존심이 상하고 이런 상태에서는 약을 먹어도 약효가 잘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서로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의료진들 입장에서 약효가 안 나오니까 약을 더 세게 쓸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본인은 그 약을 먹으면 부작용이 엄청 심하거든요. 그럼 본인은 또더 약을 안 먹으려 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서로 간에 첫 단추가 잘안 깨지는 그런 문제가 있죠. 근데 이제 참고로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정말 나는 양약에 대해서 아직도 신뢰가 잘안 되는 면이 있다. 그래서 정말 약을 안 먹이고 얘를 어떻게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나는 약을 안 먹이고 치료하는 방법을 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다 하셨잖아요. 이제 우리가 약을 쓰는 방법과 약물 이외에도 추가적인 다른 방법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상담도 있고 또 자연 치유, 자연이 주는 치유력도 있고 또 어떤 공동체, 자기들끼리 서로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서로 모여서 생활하는 그런 공동체도 있고 각자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 활동하는 것도 있고 아무튼 여러 가지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랬을 때 약물 이외에도 우리가 당사자들한테 도움이 되는 이런 시스템이나 이런 방법들이 많아서 그리고 이렇게 이제 약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 도와주는 전문가들 그러니까 같이 상담을 해주는 심리 상담사라든지 아니면 동료 지원과라든지 같은 병을 앓았던 이런 그 선배들이죠. 그런 동료 지원가들이라든지 아니면 재활센터라든지 정신건강복지센터라든지 다들 직원이 친절하고 뭔가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있고 이러면 사실은 약을 안 먹고도 해나갈 수 있는 여지가 어느 정도 생기거든요. 당연히 가장 좋기로는 약도 먹고 심리 상담도 받고 여러 가지 이런 활동들을 다 병행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데, 근데 이제 이런 다양한 서비스들이 있다면 사실은 약을 안 먹고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고 한번 시도도 해볼 수는 있어요. 그게 우리나라는 그런 시도를 지금 거의 안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분명한 한 그룹이 있거든요. 그 그룹이 뭐냐면 반정신의학이라 해요. 그래서 반정신의학이라는데 엔티사이키아트리라 해서 반정신의학이라고 하는 그 그룹이 있어요. 반정신의학 그룹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정신과적인 치료 를 일체 거부한다는 거예요. 정신과 진단도 거부하고, 조현병이니, 조울증이니, 이런 진단도 거부하고, 약 먹는 거 거부하고, 입원 이런 거 거부하고, 정신과적인 방법은 일체 거부하고, 정신과적인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이 병을 치료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그룹들이 있어요. 그게 이 소비자 단체들 중에, 그러니까 우리 당사자들이나 또는 우리 가족들, 중에 그런 그룹들이 있어서 자기들끼리 또 서로 정보를 주고받고 도와주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여러 사회적인 시스템도 되고 심리 상담이라든지 동료 지원이라든지 다른 도와주는 시스템도 잘돼 있고 이런 자기들끼리 약을 안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끼리의 그 모임 협회 같은 것도 조직돼 있고 그래서 약안 먹고서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기들끼리 정보도 많이 서로 주고받고 하니까 미국 같은 데에서는 그런 그룹에 속해서 서로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약안 먹고 어떻게 해나가 보겠다 하는 게 그래도 어느 정도 길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그런 게 거의 없잖아요. 약을 안 먹고 해보자는 것 자체가 거의 터부시되는 분위기고, 약을 안 먹고 다른 방법으로 도와주는 도움이 너무나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등등하다 보니까 이제 딴 방법이 없으니까 약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훨씬 더 높아지는 거예요. 약에 대한 의존이. 이제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뭐, 그거는 결국은 이제 선택이에요. 결국은 뭐냐면 약을 먹는 게 원칙이지만, 보호자분도 그렇고, 또 당사자도 그렇고, 나는 죽어도 약못 먹겠다. 죽어도 못 먹겠다는 사람은 안 먹고서 해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결국은 이제 그 길을 찾아야지 되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어머님께서 약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가능하면 안 먹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으시다 하니까 제가 미국의 경우를 참고로 말씀을 드렸네요. 예. 또, 다른 분들도. 네, 제가 그 질문에 대해서 일단 답부터 먼저 좀 해드릴게요. 제 얘기 들리세요?
잘 들려요. 계속 거부하는 아이들의 특성이 있나요라고 물어보셨는데요. 우리가 정신병이라고 하면 제 핵심적 조증을 빼고요. 조울증 말고 우리가 지금 조현병이라고 이제 이름이 바뀌었지만 편집과 분열이라는 두 개념이 있어요. 편집과 분열. 편집은 핵심은 무엇이냐면 의심하고 불신하고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분열의 특징은 자기 인식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태인지. 그러면 우리가 편집증과 분열은 같이 붙어가지고 이제 보통 사용하는 개념들인데 여기서 분열증의 특성이 강한가 아니면 편집적인 특성이 강한가에 따라서 약을 안 먹겠다라고 버티는 게 차이가 나요. 특히 편집증이 많은 되게 편집적인 특징을 가진 사람들은 발병한 경우에는 우리가 편집증과 다른 말을 선악 이분법적으로 사고를 한다고 하는데 편집증은 곧 내가 맞다는 거예요. 내가 틀린 일은 없다. 나는 무조건 옳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게 내가 옳기 때문에 나는 선. 내 말에 동조하는 것은 선이지만 나보고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악이 돼요. 그렇게 되면 편집증 같은 경우에는 내가 항상 선이고, 선이기 때문에 의심하고 불신하고 믿지 못하고 나와 다른 거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하는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뭐라고 하지? 약 같은 경우에서도, 아니면 어떤 다른 사람의 행위 같은 경우에서도 그 행동이나 저런 말을 하는 의도에 대해서 의심하고 불신하는 게 되게 많아요. 이 약을 통해서 날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 같다. 내 생각은 옳다. 그래서 내가 약을 먹는 순간 나는 내 생각은 틀린 거기 때문에 절대 약을 잘안 먹으려고 해요. 내가 환자란 나는 문제가 없어. 나는 너가 틀렸어라고 하는 분열증의 특징도 같이 있기 때문에 이게 헷갈리기는 하는데 편집증의 특징이 많으면 많을수록 의심하고 불신하는 어떤 그런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이제 약을 더안 먹으려고 하죠. 그리고 분열증 같은 경우에 분열의 특성이 강한 사람들은 오히려 혼란스럽고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무섭기도 무섭고 이런 특징이 더 강한 사람들은 특징을 가진 이제 정신과 당사자들은 또 약을 잘 먹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결국에는 이것은 신뢰, 불신에 반대는 신뢰잖아요. 그러면 부모가 그 신뢰 대상이 되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기든지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부모 옆에 착 달라붙게 만들면 내가 이거 싫지만 나한테 소중한 대상이 있고 내가 의존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것은 내가 아니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나를 도와주고 내가 믿을 그 사람, 즉 부모 때문에 내가 한번 먹어줄게 라고 해서 먹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의 어떤 방법은 우리가 의심하고 불신하고 하다 보면 이제 어떤 망상이 생기기도 하고 피해의식 같은 게 들어오잖아요. 그럴 때 부모가 매우 옆에 가까이 붙어 있으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약을 먹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너 이렇게 되면 너를 괴롭히는 그 상대들한테 지는 거야. 너 무너지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약을 먹고 힘내서 그 사람들과 싸워서 너가 이겨야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너는 약을 먹어서 어떤 식으로든 버텨야 돼. 엄마가 지금 도와주고 있잖아. 그 너를 괴롭히고, 너를 감시하고, 너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하고 끝까지 맞서 싸워. 그러면 잠이 안 오면 너 약도 먹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한테 복수하기 위해서는 약을 먹으면 도움되기 때문에 또 약을 먹어야 돼.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또 그게 통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편집이 있다라고 하는 게 편집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게 편집이라고 하는 거는 용어 자체로 보자면 한 가지에 집착한다 해서 그걸 우리가 편집이라고 이제 용어를 쓰는데 그 편집이 있을 때한 가지에 집착하다가 보니까 우리가 왕왕 막 이게 이제 피해 의식이 되기도 하고 피해 망상이 되기도 하고 망상 쪽으로 간다. 그런 이야기인 것 같고 그다음에
편집이 있을 때, 아무튼 이 편집이 있는 사람들이 흔히 피해 의식이나 아니면 피해 망상이나 이렇게 이런 걸 갖게 되는 경우가 많죠. 네. 그리고 또 요즘의 특성이 우리가 이런 인터넷이나 전자기기들이 발달하다 보니까 보면 편집 때문에 피해 의식을 갖는 친구들이 CCTV로 내가 감시당하고 있다. CCTV가 달려 있다. 우리 집에 또는 어디에 나를 다른 사람들이 감시하고 있다. 뭐 이렇게 또 호소하는 경우들도 많죠. 그런데 본인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에는 그게 본인이 피해 의식을 느끼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본인 입장에서는 내가 분명히 감시당하고 있는데 내가 분명히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어서 내가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데 나는 범죄 피해자인데 경찰에서 정당하게 조사해서 내 억울함을 좀 풀어주고 나로 하여금 피해를 당하지 않게 막아줘야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경찰에 찾아가도 경찰이 그냥 이야기 형식적으로 조금 들어주고는 안 들어주죠. 더 이상 수사도 안 해주고. 그러니까 본인으로서는 답답하죠. 자기는 계속 피해를 당하고 있는데 계속 그러고 불안하니까 집 안에 있으면서 밖에 못 나가는 경우가 많고 방 안에만 있게 되고 이제 이런 경우가 많죠. 그랬을 때 이제 김민혁 선생님 이야기로는 1차적으로 엄마가 옆에서 잘해줘야 된다. 엄마를 믿을 수 있게 해줘야 된다. 그 이야기죠. 그렇죠? 얘들이 불안하고 두려우며 떠니까 엄마만큼은 그래도 내 편이다. 라고 엄마에 대한 믿음이 생겨서 엄마 옆에 있으면 그래도 마음이 좀 안심이 되게 그렇게 도와줘야지 되고. 그 다음에 이 편집이라고 하는 게 몸의 컨디션이 덜 좋으면 더 심해지잖아요. 밤에 잠을 못 잔다든지. 특히 잠못 자는 게 아주 심각하잖아요. 잠을 못 자고 몇날 며칠씩 밤새우면 그런 보통 사람들도 밤에 잠못 자면 아주 예민해지고, 막 그러듯이 이제 예민해지고, 더 피해의식이 더 심하게 들고 하니까 일단 잠을 푹잘 자야 되고, 그런 것이죠. 그 다음에 마음에 불안감이 올라오고 이럴 때에도 이 불안감이 심하면 그런 피해의식이 많이 드니까 이 불안감을 낮춰줄 수 있어야 되는데, 불안감을 낮추기 위해서는 엄마가 잘해주는 것도 필요하고 또 필요하면 항정신병 약물만이 아니라 항불안제, 불안을 낮춰주는 약 같은 걸 먹는 것도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런 것도 있고. 아무튼, 불안한 마음을 어떻게든 좀잘 진정시켜 줄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한편으로는 약이 도움이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주변 사람, 특히 엄마의 사랑과 신뢰가 엄청나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엄마가 무조건 하고, 지를 다독여줘야 되고, 지한테 잘해줘야 되고, 그래서 지가 엄마 옆에만 있으면 안심이 됐겠죠. 그러니까 엄마하고 관계가 좋아지는 쪽에 초점을 두다 보면은 나중에 되면 자기는 왜약 먹어야 되는지 정확히 모르지만 엄마가 먹자. 아, 뇌를 위해서 좀 먹어달라. 내가 너무 네가 걱정이 된다. 또 우리 김민혁 선생님이 이야기했듯이 이 약을 먹고 네가 힘을 차리는 게 네가 이런 다른 니를 니한테 피해를 주는 사람들한테 잘 맞서 싸울 수 있는 길이다. 그러니까 니가 이 약을 먹고 힘을 내자. 요런 방법을 해서 이제 약을 먹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이유를 몰라도 엄마가 먹자 하니까 먹을 수 있게. 그만큼 엄마하고 관계가 좋아지면 그게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그다음 또 하나는 약을 먹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할 때 니가 병이 있으니까 먹어야 된다. 이러면 안 먹으려 한다는 거예요. 자존심도 상하고. 내 병명을 못 받아들이는데 조현병이라고 나는 나 자신의 병명을 인정할 수가 없는데 네가 병이 있으니까 약을 먹어야 된다. 그다음에 나는 내가 분명히 CCTV가 있어서 나를 감시해서 내가 피해를 당하고 있다고 느끼는데 그게 네 병이니까 그것 때문에 먹어야 된다. 이러면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면 받아들일 수 없는 거니까 그게 아니라 이 약을 먹게 되면 네가 잠을 잘잘수 있게 된다. 약을 먹으면 네 마음에 막 불안한 거,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이 가라앉아서 그래도 좀 편안한 마음이 된다. 그다음 또 때때로 화가 치밀어 오르고 하는 이런 것도 약을 먹으면 가라앉아서 마음이 편안해진다. 그다음에 안 좋은 기억들, 옛날 기억들 막 이렇게 떠올라서 머리가 복잡하고
한 이런 것도 생각을 줄여준다. 약은 겁니다. 그래서 약이 이렇게 네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네 자신을 몸도 편안하게 해주고 니를 이렇게 편안하게 해주는 측면이 있다. 그렇게 설명해서 약을 먹도록 해야 된다. 맞나요? 김민혁 선생님? 네네. 따님이 엄마가 우리 친엄마가 아니다라 얘기한다든지 엄마에 대한 적개심이 많이 있지 않나요? 그런 얘기 안 하던가요? 뭐 경찰서에도 네. 뭐 갔었고 엄마가 해주는 음식은 독이 있을지 몰라가지고 네. 이제 네. 한 2, 3년은 안 먹는 것 같고요. 네. 가끔 기분이 좋거나 분위기가 좀 형성될 때는 여기 뭐 있어? 이렇게 그냥 반문하고 맛있어 보이면 가끔 먹고 네. 그러니까 분위기가 좀 편안하면 네. 이렇게 무장해제 되는 네. 느낌도 들고 근데 아이가 어릴 적부터 천식도 되게 심했고요. 제가 맞벌이를 할 때 이제 막 밤에 응급실 언제 갈지 모르고 저는 불안증이 좀 많아가지고 제 자체가 다음날 아이가 이제 뭐 열이 안 떨어지고 그러면 아이 둘을 키울 때는 제가 보통 여자들은 화가 날 것 같아요. 다음날 아이를 맡길 데가 없다면 제가 직장생활 하면서도 근데 저는 밤새 떨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데리고 직장에 갈 수도 없고 이 아이들을 어린이집에서 받아주지도 않을 텐데 나는 이 아이들을 어디다가 맡기지? 이러면서 그러니까 남편한테 뭐 하소연할 그런 상황도 아니고 뭐 친척도 아무도 봐주는 사람도 없고 근데 몇 년 전에 이렇게 그 마음이 떠오르더라고요. 예전에 그 당시에는 되게 불안한 마음 막 덜덜덜 떨리는 마음만 있었는데 몇 년 전에 내가 왜 화가 나지 않고 불안해만 했을까? 라는 생각이 이렇게 문문도 이렇게 마음에서 이렇게 올라오면서 생각이 들었었고요. 그래서 아이가 7살 차이로 남동생이 있는데 천식도 있었고 몸도 약했고 엄마가 꼭 끌어안고만 산 아이였었어요. 제가 직장이 방학이 있던 좀 다른 직종에 비해서 여름 겨울에는 방학이 이렇게 있는 직장이라 나름대로 아이 말고도 제 삶에 조금 편안하게 살 수도 있었는데 아이가 너무 아픈 아이였기 때문에 끌어안고 있다가 동네 아줌마가 동생을 낳으면 건강해진다는 말을 하시길래 동생을 가졌습니다. 그전에는 전혀 생각이 없다가 7살 때 아이가 7살 때쯤 그 생각을 확 마음에 와닿고 동생을 누나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낳았다라고 이렇게 말도 많이 하고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딸이 8살 때 이제 막내를 석 달짜리 아이를 이렇게 새벽에 이렇게 끌어안고 있었는데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우리 엄마는 죽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몇 살 때? 얘가 몇 살 때? 8살 때. 네, 그래서 네, 그래서 그 마음을 책도 읽고 막 많이 듣고 해서 진짜 뭐 둘째 부인을 데리고 와서 이제 같이 살자 뭐 이런 식으로 동생을 큰아이한테 이렇게 같이 살자고 하는 게 그만큼 뭐 충격이 뭐 10배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던 거를 듣기만 했지 아이가 그렇게 말로 표현하는 그런 건 또 저는 충격만 먹고 그러셨네요. 그때 당시에도 예, 설명을 해주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네 엄마는 어디 있어? 라고 이렇게 반문을 하면서 제가 하도 오래돼가지고 이제 딸내미가 이렇게 동생 이름을 부르면서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네 엄마는 어디 있어? 했더니 우리 엄마는 죽었어. 이런 식으로 얘기해줬는데 그때 마음으로 풀어주지도 못했고 됐네요. 아이가 한 10살 될 때까지 엄마하고 자기 동생하고 이게 분리를 못하더라고요. 저도 그러지를 못했고 어떻게 보면 저한테의 불안이 예, 큰애한테도 둘째도 틱이 조금 있고 그리고 또 아빠도 불안이 좀 심한 이 가족이 다 불안이 조금 타고난 건지 아니면 양육 과정에서 이렇게 생긴 건지 다른 가정에 비해서 저희 집은 굉장히 경직되어 있고 강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네, 아빠는 옳고 그름이 보통 남자들이 좀 이게 따뜻한 아빠들 아니면은 다 그럴 텐데 굉장히 선과 악을 딱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아빠, 정의로운 남자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저는 그 틈에서 아무 말도 못 하고 겨우겨우 양육하고 직장생활하고 이렇게 버거운 하루하루를 살다가 둘째가 태어나면서 저는 이제 온 관심을 둘째한테 가지고 큰애를 그냥 옆에 같이 끼고 키운 정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거슬러 거슬러 생각하다 보면 아이가 그때부터 엄마한테 버려진 그 마음을 계속 쌓아서 사춘기 때 폭발하고 네, 사춘기 때부터 아빠의 그 강압적인 그런 것들을 막 엄마가 지켜주지도 못했었고요. 엄마가, 예, 결국은 엄마한테 욕도 제일 많이 하고, 엄마한테 막 몸으로 막 이렇게 폭력을 하려고 하긴 하는데, 그러면서도 그, 나를 지켜주지 못한 엄마가 만만하니까 교수님들 말씀처럼, 이런 것 같긴 한데, 전 솔직히 좀 두려워요, 딸이. 엄마, 너무 네, 두렵죠. 딸이 엄마를 지금 하도 거부하고 미워하니까. 어머님이 해주는 음식을 안 먹은 게한 2, 3년 됐다고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유를 몰랐었는데 그냥 편의점 음식만 먹 이유도 모르고 근데 할머니 댁에 가 있을 때 엄마가 두 달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씩 막 올라왔었거든요. 네. 어느 순간부터는 아무리 말을 안 하고 그냥 올라갔어도 이렇게 엄마를 보면 반가울 텐데 이렇게 피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게 진단은 안 받고 그랬어도 망상. 마이크가 꺼졌어요. 조금 이따 마이크 다시 켜지면 이야기해 주셔요. 일단 잠깐 나가신 모양이네. 예, 또 다른 분들 그 사이에 말씀해 주실래요? 되게 고민스러우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입원 3개월 차인데 아직까지 뭐 병식이 없는 건 없을 수 있는데 병식이 없더라도 이제 약물 순응도가 높을 수가 있으니까 약이라도 먹어주면은 어느 정도 증상이 가라앉으면은 퇴원을 생각할 수 있는데 약을 안 먹으니까 퇴원을 시킬 수도 없고 만약 이제 입원 기간만 이제 길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이제 만약 입원을 시켜 놓을 수가 없으니까 당사자들 중에서는 경험을 통해 가지고 배우는 경우도 있잖아요, 교수님. 그러니까 경험을 통해서. 나와서 또 증상 올라와서 난리 치고 또 들어가고 그렇지. 당사자들이 한몇 번씩 재발을 경험하고 나서 스스로 이제 아, 이게 내가 약을 안 먹으니까 재발하는구나 해서 이제 그때부터 약 먹기 시작하는 당사자들이 꽤 됐죠. 근데 그렇게 놔두기에는 너무 좀 서글프고, 저는 이제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번에 이제 세 번째 입원이지만, 두 번째 대학병원에 입원할 때, 그날 이제 새벽에 같이 이제 통화를 하고 입원을 이렇게 경찰을 불러서 시켰는데, 그 당시에 엄마가 해주는 음식을 안 먹었어요. 안 먹고, 강제로 잡혀 들어가서는 엄마를 안 보려고 했고, 엄마는 두려워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매일 찾아가셔가지고, 퇴원을 할 때까지가 이 시기가 좋은 기회니까 관계 개선을 할수 있는, 어쨌든 안에 잡혀 있으니까, 그 기간 동안 관계 개선을 해서 데리고 나오자, 이렇게 작전을 세웠어요. 그래서 어머니 약국에서 거기 이제 병원까지 한 40분, 50분 거리인데 왕복으로 40분 갔다가 또 50분 돌아오고 이런 식으로 어머니가 하루도 안 빼놓고 병수발을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처음에 갔을 때는 엄마 얼굴만 보고 들어가 버리고 뭐 얼굴만 보고 들어가 버리고 그랬던 것이 나중에는 몇 마디를 하고 뭐 지가 말을 하든 안 하든 뭐 엄마는 엄마대로 이야기를 하다가 엄마 내일은 못 온다라고 할때 왔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느껴지는 발언을 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엄마가 갖다 주는 음식을 계속 거부를 하다가, 시간이 지나가지고, 내일은 호박전 해주세요. 뭐 이렇게 말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스킨십까지 도전을 하셨어요. 아, 기억하시네요. 네, 다 기억하죠.
그래서 병원에 있는 석 달인가 동안에 관계 개선을 다 해가지고 데리고 나와가지고 약을 잘 먹었어요. 잘 먹었는데 이제 잘 먹고 너무 멀쩡해지니까 또 돌아다니다가 또 이제 약을 스스로 끊어버리고 이제 그렇게 된 스토리인데 지금 뭐 아마 그 어머니 같은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싶어요. 아이가 안에서 엄마한테 화가 많이 나 있고 또 약을 거부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관계로 풀어가지고 관계로 이제 지가 화가 좀 풀리고 나면은 약물에 대한 순응도도 높아지니까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기가 좀 어려운 게 요새가 코로나 시기란 말이에요. 그 병원에 지금 면회가 안 되니까 병원에 면회만 자유롭게 되면은 병원에 입원해 있는 기간 동안에 가족들이 자주 찾아가고 그때 공을 들이면 퇴원시킬 무렵이 되면 관계 개선을 좀 어느 정도 해서 퇴원을 시킬 수가 있는데 지금은 병원에 이제 입원시켜 놔놓고 면회가 안 되니까 본인은 가족들하고 면회도 못하고 거기에다가 또 통화도 못하게 금지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등급제로 병원을 운영하니까 5등급, 4등급, 3등급, 2등급, 1등급에서 이제 등급이 올라가야 되는데 자꾸 처음에 들어가서 지시에 거부하고 약안 먹을라 하고 직원들한테 덤벼들고 등등 이렇게 하게 되면은 5등급에서 못 올라오거든. 못 올라오면 전화도 자유롭게 못하고 뭐 이렇게 지금 되니까 지금 어머님하고 관계 개선을 할수 있는 지금 기회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에 그게 지금 잘안 되는 거지. 그런 안타까움이 있네. 아무튼 그 무렵에 어머님께서 몇달 동안 공을 그렇게 매일처럼 찾아가서 공을 들여서 그래도 돌아섰던 마음을 다시 되돌리는 데까지 성공하신 거잖아요. 조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네요. 오히려 그럴 때는 입원이 좋았어요. 그리고 그 충북대나 의료원으로 보내달라고 한 것이 충북대나 의료원은 분위기가 그렇게 강제성이나 험한 뭐 입원 환자나 이런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저도 그 됐네요. 안에도 들어가 봤거든, 의료는. 거기서 내가 하도 걱정을 하니까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좀 안심이 되고 확인이 되고 그런 경험인데 얘도 경험 속에 거기가 분위기가 좋았다 이랬던 것 같아. 그렇네요. 네. 형님, 아까 이제 시간에 말씀하시다가 마이크가 꺼지는 바람에 말씀 못 하셨는데, 예, 말씀해 주셔요. 네, 아까 어디까지 말씀드렸는지 그래, 제가 이제 딸내미 아까 물었던 거는 엄마 음식 이제, 안 먹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러면서 엄마와의 관계 이야기 하시다가 마셨던 것 같아요. 친정에 뭐 애가 가 있다가, 그러니까 외갓댁에 가 있다가 한 번씩 엄마한테 오면은 뭐 어쩌고저쩌고 말씀하셨었어요. 아니 이제 대학을 원하는 대로 가지를 못하고 자취방만 얻어주고 6개월 정도 혼자 엄마 아빠 화장실도 못 쓰게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하다가 다시 또 6개월 지나서 집에 와 있다가 또 할머니 댁에 또 1년 또 그냥 이제 친할머니 댁에 동두천이거든요. 친할머니 그 댁에. 멀리까지 친할머니 댁에 가가지고 이제 성인이니까 자기 볼일뭐 서울도 갔다가 뭐 대학도 뭐 공부는 이제 그때도 멍한 상태고 병원 근처에만 안 갔지 아마 진단을 받았을 거거든요. 근데 그렇죠. 대학은 가고 싶고 공부는 안 되어 있고 그러니까 뭐 학점 인증제인가? 굉장히 등록금이 비싸고 대학은 인증은 안 되는 데를 본인이 이제 그림을 그리는 애다 보니까 거기를 가려고 응시를 했었는데 아빠 회사에서 학자금이 나오는데 이거는 대학으로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입학금하고 수업료를 댈수 없다. 아빠가 이렇게 처음에는 뭐 카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다가 학자금이 안 나오니까 너 여기 꼭 가야겠니? 하고 결국은 또 아빠랑 또 둘이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결국은 안 가게 되고 제가 또그 상황을 그때는 또 몰랐었어요. 애가 입학을 할줄 알았는데
아빠가 다 이렇게 다 파기를 해버리고 상황을 한달 뒤에 제가 다 부랴부랴 올라갔더니 또뭐 엔터테인먼트인가 뭐 연예인 뭐 이렇게 아, 네. 춤추는데 또 계약을 했고 뭐 춤을 추러 다니더라고요. 근데 춤추거나 노래를 하거나 연예인과 관련돼가지고 그렇게 이렇게 기질이 뭐 그런 뛰어난 재능이 있는 아이는 아니었는데 고등학교 때 너무 텔레비전이나 뭐 이렇게 핸드폰 너무 많이 봤던 애라서 근데 제가 걱정스러운 마음에 이제 물어봤어요. 내가 네가 가고 싶었던 곳도 못 가고 안 됐다라는 말을 이렇게 하는데 엄마가 알았으면 가도록 했었을 텐데 엄마도 늦게 알았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엄마 나 뭐라도 해야 되잖아 하면서 이제 거기에 계약해가지고 춤추러 다닌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얼굴이 처음 이제 조현병 아이들이 보이는 그 무표정 포커페이스처럼 그런 무표정의 얼굴을 딸한테서 처음 봤거든요. 근데 그러셨네요. 네, 그래서 진단은 작년에 받았지만 아마 고등학교 때도 우울증도 심했을 거고, 네, 대학 뭐못 가고 이렇게 3, 4년을 시간을 지나면서도 아마 뭐 공부를 하거나 학창 시절 대학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뇌 상태는 아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근데 엄마가 편들어주기를 해야 될 시기에 동생을 키운다고 동생만 쳐다본 것 같고 저는 편했다는 생각은 안 드는데 또 사람마다 욕심의 크기도 또 다르고 사랑을 받아야 되는 또 크기도 다를 것 같은데 자기만 쳐다보던 엄마한테 제대로 버림을 받은 느낌을 네, 성장하면서 좋은 경험을 계속 못하고 안 좋은 경험만 계속 쌓아 나가서 자기 세상에만 있는 게 지금은 더 오히려 행복한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더 행복한 건 아닌데, 그리 네. 갇혀버린 거죠. 더 행복한 네, 건 그래서 네, 그 표현이 제가 행복이라고 표현을 이제 하긴 했는데 자기가 만든 세상하고 이렇게 사람들하고 섞여 사는 현실 세상하고 자기가 그걸 그냥 쭉 가는 게이 아이는 더 편안한가 보다라는 생각이 문득 어제 들더라고요. 교육부 따라 그러셨네요. 집에 내려오는 순간 이 아이는 왜 다른 아이들은 엄마를 생각해 좀 먹어준다라고 표현하는데 이 아이는 왜이 세계에 이렇게 머물고 싶어 할까라는 그런 거를 생각해 봤거든요. 그리고 또 기간도 치료 안 받은 기간도 너무 다른 사람에 비해서 길었고 대학이나 직장이나 이런 생활도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많이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아이가 그 세계에 계속 머물러 있고 싶어 하나? 더 기다려야 되나? 이런 생각을 혼자 어제 이것저것 네, 막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김지연 선생님 통해서 제가 예. 그 세계에 들어가 있는 게 본인도 절대로 행복하지도 않고 그 세계 안에서도 마음이 안 편해요. 계속 불안하고 힘든데 현실이 더 힘들기 때문에 현실이 너무 자기한테 버겁고 힘들고 감당이 안 되니까 자기가 만든 자기 세계 속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워서 밖으로 못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밖에서 어머님이 자기 편이라는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면 엄마 손을 붙들고 밖으로 나오는 거죠. 밖으로 나와도 대번에 나왔다고 안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나왔다가 힘들면 들어갔다가 또 엄마가 좀 믿음직하면 또 잠시 나왔다가 힘들면 또 들어갔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무조건 하고 엄마가 지하고 관계가 지금보다 더 좋아져야 돼요. 지 마음속에서. 근데 지금 애를 입원시켜놨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면회도 안 되고 전화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지금 같은 시기에 제가 생각할 때 하나의 방법은 그 편지를 써서 그걸 간호사실에 뭐 카톡으로 보내주시든 해서 그거를 애한테 좀 전달해달라 해서 가능하면은 매일처럼 편지를 쓰신다든지 이틀에 한번 쓰신다든지 하여튼 자주 자주 손편지를 쓰셔서 손으로 쓰셔도 되고 아니면
그 컴퓨터로 타이핑을 하셔도 되는데, 하여튼 제가 생각할 때는 편지를 뭐 짤막짤막하게 쓰셔도 되고 길게 쓰셔도 되는데, 어머님의 마음을 담아서 지한테 이제 보내주는, 그러니까 전에처럼 면회가 지금 되고 할것 같으면 지금 시기는 무조건 하고 면회를 자주 가는 게 가장 좋은 전략이에요. 근데 면회가 안 되니까 손편지를 써서 보내주시는 게, 저는 그나마 그 손편지를 받으면 지가 마음이 조금 안정이 될 거거든요. 지금 엄마하고 자기는 낯선 병원에 갇혀 있는데, 주변에 다 낯선 사람들만 있잖아요. 그런데 엄마하고는 연락조차 제대로 안 되고, 이러니까 지 마음이 더 불안하고 더 화가 나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런 전략들, 어찌됐건 엄마가 니를 기다리고 있다 하는 그 메시지를 자꾸 보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 처음 질문하셨던 내용하고 지금 이제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어떻게 처음 질문하셨던 내용이 지금 대강 해결이 되셨나요? 어떤가요? 네, 이제 편집 편집, 쪽이 분열도 있지만 편집 쪽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뭐 주사에 뭐 섞었을지도 모른다. 여기에 뭐가 들어있을지 알고 내가 먹어. 그래서 그렇죠. 의심, CCTV, 네, 스토커, 엄마가 1번 스토커, 아빠가 2번 스토커, 이런 그러네요. 거거든요. 예, 근데, 네, 아직, 예, 아직은 이 아이가 받아들일 때가 더 엄마 아빠가 겪어야 될게더 있나 보다라는 생각으로 너무 빨리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뭐 대가도 많이 안 치르고 그냥 얻어먹으려고 하는 부모의 심정인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세월이 좀더 걸려야 되게, 되죠. 네, 그래서 너무 쉽게 아이를 이렇게 보듬으려고 이렇게 뭐죠? 쉬운 방법만 막 골라 잡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예, 답변은 아까 뭐 이렇게 이 말씀 저 말씀 교수님이 해주신 부분도 있고, 그래서 급하게 생각 안 하고 차분히 생각하고 어제 내려오면서 신랑은 마음이 뭔지도 잘 모르는 남자거든요. 그러네요. 마음이 뭐야? 하고는 항상 옳고 그름? 생각이 많은 거. 계속 생각을 가동하는 그런, 저도 그렇거든요. 감정이 이렇게 차단돼가지고, 생각이 막 많은 사람. 두 부부가, 이런 부부가 아이를 키워가지고 그렇기는 한것 같은데, 어제 저녁에 그렇게 했어요. 아, 이 급성기 비슷한 게, 그래도 병원에 있었으니까 얼마나 다행이야. 집에서 만약에 이걸 또 겪었으면, 입원까지는 아마 두세 달 걸렸을 텐데, 의료진들이 착착착착 며칠 안에, 일주일 만에 다 바로 잡아주고, 우리가 할수 있는 일 없으니까 이렇게 도와주고 계시고, 뭐 이렇게 했었어요. 그러면서 아빠가 보고 너무 불안해하는 거는 자기 병이지 도움이 안 된다. 그러면서 이렇게 걱정하지 마라. 우린 다잘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고맙다고, 내 마음을 챙겨줘서 고마워라고 어제 저녁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랬었네요. 그러니까, 네, 저희 가족이 기능만 있는 가족이었지, 마음을 터놓고 감정적으로 편안한 가정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러셨네요. 딸이 아프면서 마음이라는 게 뭔지 서로 이렇게 편안한 가족일 수 있게 된 계기가 됐고, 지금은 아직은 이렇게 같이 생활하지 못하고 있지만, 엄마 아빠를 조금 더 성숙한 부모가 되게 하려는 그런 저희 가족의 과정, 뭐 이렇게 터널을 지나고 있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러네요. 네, 선생님들 말씀 들어보고, 또 당사자분들하고, 어머니들 말씀이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저 이야기 중에 제가 듣다가 보니까 그 따님도 CCTV가 있다고 주장을 하는 모양이네요. 네, CCTV. 그래서 근데 우리 여기 지금 듣고 계시는 분 중에 우리 따님도 CCTV가 있어서 자기를 감시하고 있다, 자기가 피해를 당하고 있다 하거든요. 그래서 그 어떻게 CCTV 이야기를 하는지 좀 자세히 좀 말씀 좀 해주실래요?
네, CCTV가 처음 입원한 병원에 이제 막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저기 다 이렇게 복도에 아, 다 병원에서. 화장실에 예, 샤워실에 있기 때문에 자기는 씻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할머니 댁에 있을 때 이게 지원이 안 되는 대학을 가고자 했을 때 3월 달부터 할머니가 아이를 지켜보니까 화장실에 불을 끄고 들어가서 이제 웅크리고 이제 뭐몇 시간씩 있고 그리고 씻을 때도 깜깜하게 어둡게 그래서 이유를 제가 그해 여름쯤에도 집에 내려와서도 몇 달을 계속 이렇게 그렇게 생활해서 네, 걱정하지 말라 하고 또 이렇게 작은 등 같은 걸 화장실에 이렇게 켜주고 해도 아이가 자꾸 끄고 자기 몸을 누군가가 볼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CCTV를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렇네요. 네 병원에서 화장실에 전화 CCTV가 있다고 생각을 한 거네요. CCTV가 화장실에 네 설치되어 자기들이 있으니까 씻는 자기는. 모습을 이렇게 보이면 안 되니까 벗는 장면이나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 안 되니까 자기 방은 완전 24시간 불을 켜고 살고 밤에도 막확 이제 완전 밝은 무서워서 무서워서. 네, 화장실, 옷을 입고 있는 방은 밝게, 화장실은 아주 어둡게, 정말. 제가 별 방법을, 네, 아주 작은 등 같은 것도 화장실에 이렇게 켜주고 해도, 무조리 막 끄고 막, 그리고는 그때는 막, 내 아파트 나가가지고, CCTV가 있다는 아이가, 아파트, 그 공터가, 아파트 그 산책,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데 가가지고, 폰으로 사진을 찍으면서 춤추고, 앞뒤가 안 맞는 행동인데, 그랬네요. 한 6개월을 그렇게 했었는데요. 물어보니까 나중에 발병할 때막 폭탄 터지듯이 자기 증상을 얘기할 때 들어보니까, 물어보니까, 전쟁이 터지는데 난 뭐라도 해야 되는데, 내가 이거를, 예, 막아야 되는 자기의 노력이었더라고요. 뭐, 이렇게 뭐가 터질지도 모르는데 나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어야지 하면서 이렇게 춤을 춘 거예요. 밤 12시에도 나가고, 9시에도 나가고, 엄마가 연습실 끊어줄게 해도, 막또 이렇게 핑계 대고, 뭐, 이렇게 열쇠 받아가지고 다닌다. 이렇게 거짓말 하면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이렇게 돌면서 막 이렇게 춤을 추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반되는 행동.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네, CCTV는 특히 씻는 곳에 CCTV를 그랬네요. 그것 그렇게 때문에 본인도 준수했어요. 스스로 불편했겠네요. 네, 따님도. 잘 씻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깜깜한 데 엄마한테 씻으려 은근, 하면 많이 힘들었을 네, 밝게 조금 약을 억지로 먹이는 기간이 있었는데, 엄마 보고 뒤에 서 있으라 하고, 욕조에서 이렇게 좀 씻고, 뭐, 이런 식으로, 낮에는, 조금 그렇게 또 잠깐 그러기도 하고 괜찮아라고 말을 해주면 좀 용기를 내가지고 좀 씻는 그런 그랬네. 경우도 있었고요. 예, 그래서 잘 씻지 않는 건 벗는 것 때문에 잘안 씻는 것 그랬네. 같더라고요. 네, 자기 벗은 몸을 CCTV 누군가 본다. 누군가가 본다고 생각하니까 옷을 못 벗는 거네요. 네. 그래서. 그래, 아까 우리 아무튼. 김민혁 선생 참 무슨 이야기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김민혁 선생 계시나? 네네. 이야기 하셔. 저는 아까 그 아이가 엄마에 대한 어떤 화가 나 있고 엄마가 한 음식을 먹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어릴 때 많이 아팠고 엄마는 나를 챙겨줬는데 나는 좀더 전적인 어떤 돌봄을 받고 싶은데 엄마는 엄마 불안 때문에 나를 보기보다 본인의 불안을 보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런 엄마를 보면서 나는 돌봄을 받는다는 느낌보다 내가 엄마 눈치를 보게 되었고 나는 사랑받는다라는 느낌보다 엄마를 걱정하고 엄마를 신경 쓸 수밖에 없었다. 내가 아팠음에도 그렇지만 나는 아이로서 엄마의 사랑을 당연하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그것을 받지 못했고 그것을 받을 언젠간 줄 거라고 생각을 했었을 때 동생이 태어나서 나는 버림받았다라는 느낌을 유기에 대한 불안이죠. 버림받았다라는 느낌을 받았다. 결국에는 이것을 받지 못하고 버림받았다라는 느낌이 들었다. 그래서 나는
화가 굉장히 많이 났다. 화가 나면 일단은 먹는 거에 먹기를 다 입을 닫아버리거든요. 특히나 사랑하는 사람이 주는 음식을 잘안 먹어요. 그 말은 나 굉장히 화가 났어라는 말이고, 가장 소중한 엄마를 잃어버리고 엄마한테 버림받았다라는 그 느낌들은 엄마를 되찾기 전에는 이겨내기가 굉장히 힘든 것이거든요. 아무리 약으로 누르고 약을 먹어야 된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그 안에 어떻게 보면 한이라고 하죠. 한 굉장히 큰 것들이 있으면, 약으로도 잘안 잡히는 어떤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주변 증상들은 다른 증상들이 나타나지만 사실 그 환상의 세계, 망상 속으로 숨어 있다라는 것은 아직 내가 때가 되지 않았다. 나 언젠가는 나가겠지만, 나 정말 언젠가는 나가겠지만 조금 더 쉬고 싶고 조금 더그 세계에서 머물고 싶어. 그런데 나를 억지로 밖으로 끊어내지 마라고 하는 어떤 자녀들의 소원이라고 할까? 바람이라고 할까?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약을 먹으면서도 증상이 있을 것이고, 약을 안 먹으려고 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런 각자의 어떤 큰 상실감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들을 먼저 조금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방금 김민혁 선생님 말씀해주신 유기불안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저의 어릴 적의 경험을 얘기를 하다 보면 저희는 형제가 많아가지고 엄마가 언니, 저는 외가댁에 이렇게 뚝뚝 외가댁에도 갔고 친할머니 댁에도 또 가고 그러니까 작화한 건지도 모르겠지만 명절이 끝나면 다른 형제들은 엄마, 아빠랑 논둑 너머에 있고 저는 할머니랑 손을 잡고 시골 이제 반대편에 이제 다른 가족들은 가고 저랑 이제 저는 시골에 남는 거예요. 그래서 친정 할머니가 네 이제 안 되겠다 빨리 집에 보내야겠다 애가 멍 때리고 있다 6살 때 5살 때 네 그렇게 많이 버려졌던 그런 기간들이 좀 많았고 외가댁은 조금 마음은 편했지만 시골 아이들이 막 우르르 막 할머니 대문 밖에서 막 도시 여자애 왔다고 막 구경하러 오고 그러면 덜덜덜 떨고 이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네, 그 3, 4살 때 남동생이 태어나고 이렇게 아빠가 좀 폭력적으로 이제 엄마한테 이렇게 했었나 봐요. 그래서 남동생이 그 일형 조울증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을 먹고 직장 생활까지도 다 하고 뭐 이런 아이인데, 일형, 이형, 일형, 일형이요, 일형이에요. 일형. 한창 망상도 그걸 한 2년 정도 이렇게 20대 때는 입원을 조금 했었고, 약으로 이렇게 조절하면서 하는데, 엄마는 늘내 아들이 왜 아플까? 장교를 하다가 발병해가지고 전역한 케이스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이렇게 쭉잘 나갈 수 있는 인생을 이렇게 뭐 이렇게 노동자나 계약직 잠깐 잠깐 일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사는 아들을 항상 왜내 아이는 이렇게 아프기 시작했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원인을 찾다 찾다가 남편의 이렇게 폭력이나 비슷한 그런 것들로 막 이렇게 결론을 내리시고 저는 너무 어렸는데 엄마는 멍해서 이제 남편의 폭력으로 이제 마음을 놓은 상태로 아들을 키우고 있는 본인을 생각하며 그런 상황에 상담을 받다가 어느 순간 제가 그렇게 어릴 때 엄마는 그런 생각하는데 나는 어디 있었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겨우 3살, 예, 언니는 5살. 언니도 굉장한 이제 뭐 불안감도 높고 언니도 비슷하거든요. 이렇게 할머니 댁에 이렇게 버려지는 그런 기억들, 우울감들 되게 강한데 저는 언니보다 더 어렸던 거예요. 이제 그랬네요. 엄마가 방치하는 기간, 네, 시골에 뚝뚝 떨어뜨렸던 기간들. 그래서 제가 불안도가 높아서 아까 김희원 선생님 말씀하신 게 내가 아이를 사랑하고 돌본 게 아니라
아이가 아프기 때문에 엄마를 결국 엄마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아이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이 이제 거꾸로 뒤집어가지고 이렇게 그러셨네요. 겉으로 볼 때에는 그런 아니죠. 것처럼. 아이가 필요한데, 아이 입장에서는 내가 그러니까 양육을 받고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아이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 불안해하는 엄마를 보면서 내가 엄마가 되어서 아이를 케어하는 느낌을 받았을 거라고요. 제가 표현을, 예, 반대로. 마음이 그렇게. 그렇기 때문에 나는 받아야 되는 사람인데, 나도 약하고 어린데,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나도 받아야 될 사람인데, 내가 그런 어린 내가 엄마를 신경을 쓰고 엄마의 불안을 한 모습들 때문에 나도 같이 불안해지고 엄마 눈치를 봐야 되고 그 느낌들이 있으면서 내가 엄마를 케어하고 있었다는 사랑을 주었었다는 느낌이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나는 그럼 언제 사랑을 받지? 라고 했는데 결국은 그 사랑은 받지 못했고 유기받아 또 엄마도 그런 경험했지만 아이도 엄마한테 또 버림받았다는 느낌을 받게 되었을 것이고 그러면서 그 유기부라는 결국은 다음 바로 박해부란 엄마한테 버림받으면 이제 세상으로부터 나는 이제 공격받고 피해를 입을 거라는 피해망상, 즉 박해부란으로 바로 이어지거든요, 보통.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난 세상에 혼자가 되었어, 엄마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세상에 혼자 둔 엄마를 너무너무나 미워하겠죠. 미워하고, 그렇지만 엄마를 미워한다는 것은 아마 아버지에 대한 부분들은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 이분법적인 아버지는 적이 되어 있을 것 같은데, 그 엄마에 대해서 미워한다는 말은 엄마를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런 엄마를, 나를 버렸지만 나는 엄마를 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화를 내고 그렇게 난리를 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미안하다. 나는 내가 잘못했지만 난 다시 너한테 기회를 달라. 내가 너한테 잘해서 네가 원했던 그 엄마가 지금이라도 내가 해줄게라고 공을 엄청 많이 들이셔야 된다는 말이죠. 그리고 지금 내가 이야기할 때그 점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를 키울 때애 내가 엄마로서 애를 보듬어 줬었어야 됐는데 내 문제 때문에 내가 애를 보듬어 주지 못하고 오히려 애가 내를 보살펴 주도록 했던 게 아닌가. 뭐 방금 그 말씀 하시려고 했던 것 같은데요. 네네. 예. 그런 표현이었는데, 이제 말을 들으면. 하시던 이야기 계속 하셔요. 그래서. 예. 네. 그래서 저희 부부가 생각으로 대화하고 기능으로서의 가정으로만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늘 바빴고, 아무도 이렇게 돌봐주는 여력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편들어주기를 서로 못했던 것 같아요. 부부가 감정 소통하기는커녕 이게 산재되어 있던 자기 직장이나 가정 안에서의 역할이나 아빠는 아빠대로 가장이고 아이들을 지켜야 되고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결국은 목적은 똑같은데 목표는 똑같은데 그래서 벌어지는 상황들은 아이들이 보기에 편안하지 않았을 거고요. 그래서 딸이 옛날에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빠는 엄마를 사랑 안 하는 것 같아. 한 번도 엄마는 안 안아주는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자기들이 이렇게 안아주고 뭐 이런 모습들. 네, 저도 남편 때문에 이렇게 강한 남편 때문에 이렇게 억울한 마음을 남편만은 아빠한테 못 받았던 사랑을 남편한테 사랑을 받고 싶었는데 이 남자는 제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저의 길을 막 죽이면서 살고 해도 해도 만족하지 않는 남편 같은 느낌이 들고 네, 뭐 이런 것 때문에 억울한 항상 얼굴은 찌그러져 있는 엄마. 아이들이 보기에 행복하지 않은 엄마의 모습을 봤기 때문에 지금 생각하면 미안한 마음은 드는데 그때는 아이들을 제대로 사랑하면서 말은 사랑이고 나는 사랑이라고 생각했겠지만 엄마랑 같이 있을 때 자기들의 밥을 챙겨주는 엄마고 자기 목숨을 쥐고 있는 엄마이기 때문에 잘 보이려고 했었지 엄마가 그렇게 편안해가지고 엄마 했던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지금에 와서 봤을 때 생각해보니까 엄마라기보다는 내가 못 받았던 사랑을 받고 싶어하는 그냥 한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꽉찬 사랑을 어릴 적부터 흘러넘치게 받은 사람은 아이들한테 쉽게 이렇게 던져주더라고요. 근데 저는
만들어서 줘야 됐거든요. 그러네요. 네, 마치 일처럼, 네, 뭐, 그리고 책을 막 뒤져가면서, 엄마는 이렇게 해야 돼. 하면서, 이게 아이들한테 자연스럽게 다가가지도 않았을 거고, 네, 아이들은 그걸 사랑이라고 이렇게 그냥 스며들지도 않았었던 것 같기도 하고, 결국은 저의 문제 때문에 아이들이 저와 또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마음을 아파가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네. 남편하고 그리고, 소통하면서 살라고. 네. 그리고 아까 이야기 중에 그 아빠가 옳고 그름을 자꾸 따지고 등등 하는 아빠이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애들한테 그런 점에서 많이 푸시를 했는데 엄마가 그걸 보호를 못 해줘서 애가 거기에 대한 아빠로부터 자기들을 엄마가 지켜주지 않아서 그거에 대한 원망도 있다고 아까 들었었던 것 같거든요. 네, 제가 느끼기에 네, 그랬었습니다. 애들이 흔히 아빠가 강한 아빠일 때 옳고 그르고를 따지고 애들 막 나무라고 이럴 때 엄마도 무서우니까 그 아빠가 너무 무섭기 때문에 내가 그 아빠한테 대항을 못하는 거죠. 그러다가 보면은 애들한테 그게 고스란히 그냥 가는데 그러다 보면 나중에 애들이 크고 나서 아빠한테도 화가 나지만 아빠가 그렇게 할 때 그걸 옆에서 방관하고 있었던 적극적으로 나서서 막아주지 않았던 그러니까 애들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되면 엄마로서의 자격이 없는 거죠. 엄마가 진짜 내 엄마 맞아? 진짜 내 엄마가 맞을 것 같으면 목숨 내놓고 내를 보호하려고 나섰어야지 됐지.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지나간 일들에 대해서는 이런 것들 생각나시는 게 있으면 나중에 애가 이제 마음이 조금 차분해지면 애한테 다 사과를 하셔야 돼요. 엄마가 생각해보니까 네가 자랄 때 이런 걸 이렇게 했었어야 됐는데 참 마음이 아프다. 후회가 된다. 그때 네가 많이 힘들었을 것 같다. 미안하다. 라고 사과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사과를 잘 하시려고 하게 되면은 그 글쓰기, 그러니까 그런 내가 내 마음을 글로 이렇게 적어보는 그래서 이제 정리가 좀 돼야 나중에 애한테 사과를 하시기가 수월하거든요. 말로 표현하시기가 어려우면 그거를 편지로 써서 전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반드시 사과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야기 들어보면 그러니까 따님이 이제 발병하고 함으로써 이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이전에는 부부 간에도 그렇고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고 마음과 마음을 서로 챙겨주고 서로 마음으로 잘해주고 한다는 마음이라고 하는 게 뭔지 몰랐는데 달리 말하자면 감정, 서로의 감정을 보살펴주고 서로의 감정을 전해주고 하는 이런 작업이 없이 그냥 기능으로 살았다. 각자의 역할로 살았다. 라고 했는데 이제는 서로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걸 부부 간에도 마음을 서로 간에 이제 챙겨주기 시작했고 마음을 주고받는 게 시작이 됐고 이제 애들하고도 마음을 주고받아야 되겠다. 라고 이제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니까 이제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네요. 네. 근데 좀 정서적인 접촉 경험을 해보시거나 그 방법을 알고 계세요? 내가 정서를 어떻게 접촉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감정을 서로 연결감을 느끼고 이 사람이 내 마음을 알고 있고 같이 느끼고 있다라고 연결된 느낌을 내가 어떻게 전해주는지를 아시고 계십니까? 그래도 남편분하고 요 근래에 와서 몇 차례 서로 정서가 접촉하는 경험을 하셨던 것 같은데요? 네,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방법에 대해서. 네. 제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터치를 하거나 이렇게 서로 연결된다는 그런 느낌을 갖는 걸 되게 불편해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여자들이 마사지를 받으면서 막 이렇게 자기가 사랑받는다는 느낌, 얼굴 뭐 마사지든 이렇게 막 케어받으러 다니는 여자들은 그러면서 이제 뭐 자기가 돈 벌거나 아무튼 자기가 뭐 이렇게 한다는 거에 되게 뭐 즐거움도 갖고 그리고 뭐 편안하게 저는 제가 저의 몸에 누군가가 닿는 느낌을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큰 아이를 키울 때는 아이가 까다로웠기 때문에 많이 안아주고 그랬었는데 둘째를 키우면서 이거 뭐지 이거 뭐지 둘째를
이렇게 안았을 때의 느낌하고 아이랑 이렇게 세네 살때 아이가 이렇게 막 서로 대화하면서 그때 마음이 뭔지를 제가 이렇게 올라왔던 것 같아요. 몸에서. 그 전까지는 차단하고 막 살고 있다가. 그래서 저는 어떻게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는 잘은 이제 방법들은 모르고 그냥 이제 손잡고 아니면 이렇게 남편하고도 이렇게 터치하는 거에 가볍게 조금이라도 더 하고 그것까진 자연스럽지가 않으니까 지금은 이제 남편이 막 누구누구 욕을 하면 예전 같으면 저는 가만히 있고 남편이 저 예전에 하고 속으로 이렇게 하던 여자였다면 지금은 죽으나 사나 그리고 미우나 고우나 내 남편이니까 내가 편들어줘야지 하면서 내가 뭐 이렇게 자동차 타고 운전을 남편이 막할때 앞차를 막 욕을 하면 저는 이렇게 빵 하고 총을 쏴주는 거예요. 한대 총 쏠까 아니면 내가 가서 때려줄까 뭐 이런 식으로 편들어주기를 이제 막 하다 보니까 지금 그러셨네. 어느 정도의 편을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사람이 이렇게 가라앉혀 주더라고요. 옛날에는 남편, 아, 왜 저래? 욕을 해. 왜 자기는 선악을 구분한다면서? 왜 단삼이게 욕을 많이 하지? 하면서 나는 그 안에 똑같이 남편과 똑같이 나는 옳은 사람이야. 이런 식의 잣대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네요. 어느 순간에 그걸 느끼게 되면서 나도 내 남편을 끌어안아줘야지 하면서 옳고 그름이 아니라 이렇게 끌어안아, 편들어주니까 남편이 굉장히 편안한 사람으로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예, 그 방법입니다. 안아주고 담아주는 거. 방법. 그러네요. 그냥, 그냥 편들어주는 거.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시고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게 얼마 전인가, 한두달 전인가, 저희가 봄에 이사를, 새 집으로 이사를 왔는데, 이렇게 막집 구석구석 뭐가 이렇게 막 조금 모자라는 것들이 막 있잖아요. 그래서 이쪽 화장실, 저쪽 화장실에 어떤 기능들이 모자라서 이제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데, 한 군데를 제가 이렇게 서비스를 이렇게 받다가, 나중에 뭐가 모자란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너는 항상 바짝 긴장하고 있어야지. 왜 이거를 빨리 그 기사가 왔을 때왜 얘기를 안 했니? 하면서 저한테 나무라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그런 힘이 나왔는지, 가족이 일을 잘하기 때문에 같이 사는 건 아니야. 가족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못해도 내 가족이니까 같이 사는 거지. 왜 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 잘하셨네요. 네. 잘하셨어요. 뭐 점수를 잘 받는다고 칭찬받는 게 가족은 아니잖아.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그랬더니만 알겠어 하고 남편이 이렇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잘하신 거예요. 그렇게 자기 속을 그대로 표현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내가 내 속을 그대로 드러내야 상대도 그때 자기 속을 그대로 드러내면 그때 이제 서로 접촉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용기를 내서 자꾸 표현을 하셔야지 돼요. 네, 자, 이제 그래 아주. 오늘 이제 시간이 많이 돼서 끝날 때가 다돼 가는데 우리 오늘 쭉 이야기 들은 소감을 한 마디씩 들어볼게요. 예. 저 앞에 나오셔서 말씀하신 분들처럼, 저의 성장 과정이나 또그 결혼해서 육아했었을 때의 모습, 그리고 현재 모두가 이렇게 공통된 부모들이 생겨가지고, 굉장히 좀 이렇게 인간의 이렇게 어떤 이렇게 뭐라 그럴까 유대감 아니면은 너나 나나 이렇게 같은 사람 같은 느낌 뭔가 이런 느낌들이 생겨가지고 저 역시 모두가 감사드리지요. 이 자리가 또 유익한 것 같아요, 많이. 예, 감사합니다. 님 이야기를 가지고 주로 이제 오늘 다뤘는데, 그래, 오늘 쭉, 강의, 오늘 같이 시간 보낸 거에 대한 소감 좀 말씀해 주셔요. 네. 본의 아니게 제가 오늘 주인공을 해가지고 질문이 많은지도 몰랐었고, 그래서, 그냥 풀다 보니까 저도 말을 축약해가지고 하는 재주가 없어가지고, 이리 말했다, 저리 말했다, 근데 다
선배님들이시고 해서 감사합니다. 이런 제가 주인공을 할 수도 있고 모두 모두 다 주인공을 할수 있는 이런 시간과 이렇게 관계들이 있다는 게 정말 행복합니다. 외로웠었는데 요새는 많이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저거 보자. 오늘 이 시간 시작하기 전에 마음하고 지금 마음하고 비교해서 이야기를 해보시자면 어떠신가요? 네, 그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예, 이렇게 해주시니까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가족의 편 들어주기 그리고 딸이 엄마의 사랑을 먹고 살지 않고 늘 기다리고만 있었다라는 그거를 이제 늦게나마 엄마가 이제 실천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도 들었고요. 그러니까 어제하고 그제 이렇게 급하게 생긴 문제들이었는데 또 바로 이렇게 교육하는 시간으로 빨리 다잡을 수도 있고 제가 또 정리해가지고 남편한테도 확또 재교육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솔깃하게 잘 교육도 잘 듣고 네, 감사합니다. 모두 모두 다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이제 우리 김재은 선생하고 김민혁 선생하고 자, 두분 중에 누구든 먼저 오늘 네. 소감 좀 이야기해 주세요. 그 이야기 잘 들었고요. 원인을 생각해 보면은 과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과거를 이제 반추를 해 보면은 아 얘가 병이 날 수밖에 없겠구나 없었겠구나라는 이제 납득이 되는데 이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앞으로의 길이기 때문에 답은 이제 사랑인 것 같고요. 여러 갈래의 그런 선택의 길이 있는데 어떤 길로 갈 것인가는 이제 무엇이 중요한가를 알면은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을 지금부터 물론 시행착오는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담대하게 가지시고 마음을 담대하게 가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일이 생겨도 나는 해낼 수 있다, 해결할 수 있다라는 그 마음으로 수없이 같은 그런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더라도 그래도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방법으로 가면 되는데 이제 저는 그 과정을 봤기 때문에 그렇게 그 지속적으로 또 인내심을 가지고 사랑을 전달하는 방법이 답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앞으로 가야 하시는 길이.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요. 네. 자, 우리 김민혁 선생님도 소감. 네. 이거는 지금 뭐 소감보다는 먼저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 기초과정도 다 들으셨고, 엄마 옆에 벌써 이게 딱 붙어 있는 과정은 끝냈는데, 그러면 이제 건강하게 어떻게 한 단계 한 단계 분리를 시키고 독립을 시킬까라는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이 많으신 가족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도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제가 그거 들었을 때 부처님 공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얘기도 들었고, 그리고 또 괜찮아, 그럴 수도 있어, 괜찮아라는 얘기도 마찬가지고, 그게 부처님 공덕이지만 그냥 내버려 뒀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게 결국에는 자해라고 할까요? 그냥 그렇듯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는 어떤 넓은 마음, 그런 것들이 사람을 변화시킨다라고 느껴지거든요. 그냥 너그럽게 그냥 품어주고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그냥 내버려 주기도 하고 알지만 속아도 주고 그런 어떤 자해가 따뜻한 마음들 그런 것들이 우리를 다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그런 부분들이 계속 중요하다라고 느껴지는 오늘 수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마치면서 혹시라도 이제 지금 딸의 입장을 생각하고 하면 내가 어릴 때 사랑을 좀 제대로 못 줘서 참 미안하다 싶은 마음이 들고 그래서 좀 스스로 자책을 하실지도 모르겠다 싶어서 자책하지 마십사. 왜냐하면 본인도 말씀하셨지만 본인이 어릴 때 자랄 때 형제간이 많은 가운데에서 자라서 본인도 어머님, 아버님 사랑을 제대로 못 받았고, 부모님 싸우시는 모습만 보고 자랐고, 그러다가 보니까 본인이 사시면서
본인한테 주어진 거를 해내기에 그걸 감당하면서 살기도 어떤 면에서 버거우셨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보니까 미처 그 자녀분, 이제 따님과 또 아드님한테 충분한 사랑을 못 주셨던 것뿐이니까 지금이라도 이제, 아, 그랬었구나 하는 거를 이제 알게 되셨으니까 이제부터 시작해서 사랑을 주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이 우리가 그 위기가 기회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 병이 발병했다는 게 표면적으로 보자면 아주 안 좋은 일이고 표면적으로 보자면 지금이 정말 힘든 그 자녀분이 힘든 시기를 지내고 있고 덩달아 부모님도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이지만 또한 이것이 지금처럼 아, 서로 간의 가족이 마음과 마음을 주고받는 것, 서로의 감정을 챙겨주는 것, 서로가 편이 되어주는 것의 중요성을 이제 인식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이제 살아가는 방법이 바뀌고 남편분이 살아가는 방법이 바뀌고 삶에서 뭐가 더 중요하고 소중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고 이제 새롭게 삶을 바꿔나가는 작업을 이제 시작하시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이 본인의 삶이 바뀌는 시점, 전환점이 되는 것이고 남편의 삶이 바뀌는 전환점이 되고 있고 또한 마찬가지로 딸도 자기 삶에서의 어떤 전환점이 될 거고 그리고 아드님도 역시 마찬가지로 온 가족이 지금 다 같이 바뀌는 어떤 전환의 계기를 맞이하게 된 것이죠. 이 병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이 병이 지금 힘들기는 하지만 꼭히 나쁜 건 아닙니다. 이 병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소중한지를 새롭게 깨닫게 되고, 삶의 방향을, 지향점을 새롭게 정하게 됐으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 감사한 일이죠. 하나의 기회가 되는 것이죠, 지금이. 그래서 지금부터 다시 또 새롭게 삶을 살아가시고 새롭게 시작하시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오늘 강의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일 잘 지내셔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아, 너무 보고 싶어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지내세요. 잘 안녕히 지내세요. 계세요.